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전기실무자 특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칠판 앞에 섰다는 것은 어떤 강의 경력이라든가 실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강의도 할 수 있겠지만 듣는 분도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강사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데 전기 일단 기사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기기사하고 있고 그 다음 기술 정도는 어떻게 갖고 있냐. 지금은 특급기술자가 기술자만 됐는데 저희 때는 특급기술자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경력이 35년 정도 됩니다. 전기의 약자 일렉트, 약자 E. 전기기사 취득을 하면서 여러가지 기술을 습득하고 오지만 실무에 와서 적용하려고 하면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기사를 공부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학원 가서 막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지? 뭐지? 자, 전기 아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V는 IR, 볼트. P는 VI, 와트. 이 공식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공식이야, 이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실무에 와서 쓸 게 한 개도 없어. 자, 그런데 제가 알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볼트, 전압에 대해서. 전압을 우리가 볼트라 그러고 단위는 볼테지. 단위는 볼트라 그럽니다. 볼트. 이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깊게는 들어가면 안 돼. 아, 볼트라는 단위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겠구나. 그 다음에 전류. 전류는 아인데 단위는 암페어야. 암페어. 근데 전류는 아이예요. 어때요? 전류라는 영어는요. 자, 전류 아이는 커런트라는 겁니다. 커런트라는. 그런데 단위는 암페어.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 어떤 전류를 어떻게 해서 했겠지. 전류는 커런트라고 약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씨입니다. 씨 약자를 안 썼어요. 아이를 썼어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 R. 저항 R. 레지스턴스. 저항단체. 약자가 레지스턴스 R 약자입니다. 옴이라는 사람은 이건 독일. 독일의 물리학자예요. 단위는 이렇게 옴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기니까 전선이 저항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런 저항이 있겠지. 그러면 이걸 회로로 줄여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단위를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C, 캐파시던스. C. 정전 용량은 콘덴서. 예. 콘덴서가 정전 용량이 아니고 캐파시던스. 제가 이것을,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다루질 않고 콘덴서에서 다루는 걸 제가 나중에 콘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쓴 거는 자, 전류 I라는 것은 뭐하고 커런트가 뭐하고 부딪힙니까? 정전 용량 콘덴서 캐파시던스.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전류 I는 영어에 하나를 따온 거예요. 하나를 따왔어요. 그래서 전류는 I를 전류라고 하자 해서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공식은 이거. V는 IR. 이것만 가지고 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파워지. 파워. 전력. 실무에서 쓰는 거는, 그럼 이걸 쓰느냐? 이거는 그냥 어떤 계산을 할 때 쓰는 거죠. 계산할 때. 이거는 어떤 계산을 할 때 써보는 건데 거의 써먹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거의 99%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공식을. 그러면 이 공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공식. 상전류, 선전을 상간전압, 상전압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론할 때 하자 이거지. 실무에서는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전압이면 전압이고 전류면 전류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P는
자, P는 V의 단위는 뭐예요? 아, 볼트 아이오에 볼트 곱하기. 전류 I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아, 이걸 그대로 갖고 와. 단위를 여기다 쓸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VA로 써요. VA. 전기가 쭉 오면 일단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뭐 22,900 고압에서 뭐 델타 Y 하면 그다음 2차는 380에 220볼트 이렇게. 변압기는 어떤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뭐 500kVA든 어떤 용량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여기에 모터라든가 전등 전열 어떤 부하를 위해서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공급해주는 장치, 공급장치입니다. 공급장치. 자기는 공급장치이기 때문에 일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 하면 TR 500kVA, 뭐 800kVA 이 단위를 그대로 쓴다 이거지. 해보면 VA인데 용량이 엄청 큰 거야. 800을 80만 VA 이렇게 쓰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자. 마이너스 3을 써. 마이너스 3을 해가지고 K자를. 이게 K죠. KVA로 이렇게 단위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 용량이다. 용량성. 그 다음 소비성으로 가야 돼. 소비성. 그러면 어떻게 VI에 어떤 게 곱해지냐면 코사인 시타라는 게 곱해집니다. 역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률. 힘력이에요, 힘력. 용량에다가 힘을 불어넣으면, 힘을 쓰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단위는 뭐 어떻게 쓰냐? 즉, 이것을 줄여서 와트 씁니다. 이거 와트가 뭔 뜻일까요? 와트는요, 1초 동안 소비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자, 결과식을 가지고 하면 단상 전력 P는 VI 자 이제 KVA를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코사인 시타 역률. 아이 뭐 일을 하려면 이렇게 힘 쓰잖아. 이렇게 힘 쓰면 힘을 써버리면 소비가 되는 거야. 소비가 되잖아요. 힘을 썼다 이거지. 역률. 힘력. 율은 한자로 이렇게 비율. 코사인 시타가 붙어버리면서 킬로와트가 되어버립니다. 킬로와트. 1세크 동안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삼상의 전력 P는 결과식. 루트 3의 VI 코사인 시타.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95%를 가지고 실무에서 써먹습니다. 실무에서.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라는 말을 써요. 역률. 자, 이제 역률도 알았죠. 힘력 비율이라는. 용량성인 부분을 힘을 써서 소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시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아, 이게 뭘까? 이거 역률, 힘력. 역률을 우리가 코사인 시타라고 합니다. 코사인 시타. 자, 코사인 시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수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기 수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전기 수학으로 가면 어려운데 딱두 가지만 실무에서 쓰는 거야. 지금 제가 강의하는 두 가지만 실무에서 쓰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 수학 뭐 무슨 뭐 미분 적분 개뿔 한 개도 필요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요 1번은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서 아니, 삼각형 이렇게 여기에서 뭐야? 이게 코사인, 이게 사인 이렇게 표시를 하네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전력 공학의 삼각형은 뭘 그려서 하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코사인이래. 코사인. 이게 사인. 자, 코사인 사인은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기사 정도 가지면 뭐 알려고 하지 말고 코사인 사인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아, 이 삼각형이 사인 코사인 이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를 뭐라고 해? 실수부라고 해. 실수부. 이거를 허수부라 그런다. 허수부. 예. 전기 기사님들이 이제 이거 들으면 이런 거야? 예. 허수부. 자,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부는 이게 뭐냐? 이게 코사인 시타각이다 이거지. 이 허수부. 허수부 제인데 이거는 사인 시타각이다. 지금 때운 게
요놈이 요거고 요게 요거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이거는 전력공학은 두 번째 할 거야.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의 삼각형. 이건 결과식입니다. 결과식.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식이에요. A, B, C. 결과식은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C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게 결과식이다. 결과식. 결과식이고. 그 다음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그럼 한 개씩 한 개씩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시타 값. 사인 시타 값은 이렇게 큰 거. 분모가 크잖아요. 이게 C분의 B다. 계산기 누를 때 이거 알아야지. 그 다음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는 그러면 C분의 A다. C분의 A다. 어? 근데 우리가 여기 이걸 탄젠트 시타라고 해요. 탄젠트 시타라 그러는데, 여기서. 탄젠트 시타라는 게 있어요. 탄젠트 시타. 이거는 사인 시타에다가 코사인 시타. 이게 왜 이걸 제가 하느냐면, 전력공학의 코사인 시타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도출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과 값입니다. 이게 뭐,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왜 이 값이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걸 또 해야죠. 참, 전기 수학으로 가면 머리가 아프지만 제 수학을 듣고 나중에 결과식만 가져가면 쉽습니다. 학원 강의에 저처럼 해준 새끼가 없어. 제가 할 때는 학원 강의 할 때는 아, 요 정도는 안 해줬지만 왜냐면 바쁘잖아요. 뭐 매일 뭐 문제 한 오늘 뭐 1시간 한 50분 만에 몇 문제씩 풀어야 되냐면 한 100, 한 50문제씩 막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는 못 해줬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 어떤 결과식이 사인 시타, 사인 제곱의 시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시타는 결과값이 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의 시타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넘어가면 1, 코사인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보로 바뀌죠. 제곱 시타. 이렇게. 사이타는 결과 루트 씌워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시타가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자,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아, 제 영상을 본 분들은, 오!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영상을 보관하십시오. 보관하고. 자, 이 부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전력공학 삼각형까지 가볼게요. 전력공학 삼각형은 이 삼각형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역률에 대해서 지금 또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월급 100만 원을 줬어. 100만 원을 줬는데 A라는 사람은 아이씨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일하고 이게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이거 일. 이 노는데 이 사람은 30만 원에 칠 놀아버려. 이게 70만 원이야. 70만 원. 예. 이렇게. 내가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은 70만 원의 어치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만 원 줬는데 110만 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력에도 있어요. 전력공학. 전력공학 있습니다. 있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실무 강의로 이제 계속 오늘은 이제 기초 강의고 실무 강의로 가면 이제 전력
부분에 대해서 진상 지상이 나오고 내 변압기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리 부하 설비들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따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에이, 강의 쉽잖아 이거. 이게 왜 이 그랬냐? 코사인 시타 각을 그러면 코사인 시타 각은 요것뿐에 요걸 했으니까 100만 원 나누기 70만 원. 이거 나누면 0.7이잖아. 0.7. 이거 0.7. 비율로. 코사인 시타는 비율로 나누면 비율 0.7이지만 비율로도 하면은 100%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입니다. 아, 코사인 시타는 70%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70% 일을 한 거고. 그럼 이거는 당연히 0.3이죠. 0.3. 100에 30 나누니까. 자, 단이 또 우리는 세부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퍼센테이지 프로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100을 곱해라 하는 단위를 이렇게 100을 0 두 개를 곱해라. 이거예요. 1000을 곱해라. 예전에 알고 있었던 분도 있지만 오늘 이거 프로가 이런 뜻이었어. 100을 곱하라. 100 곱하는 건 알았어. 근데 단위가 100으로 100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100을 곱하라. 100을 곱하라. 1000을 곱하라. 0 세 개 곱하라. 아, 그러면 실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전 설비를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전 설비를 지금 안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건 뭐예요? 길가에 전봇대에 변압기 보지 않습니까? 변압기. 그럼 변압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길가에 보니까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 자,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주상 변압기만 설명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100kVA라는 변압기 용량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에서 가가호로 집집마다 뭐 이렇게 가겠죠. 전선 이 좌측. 자, 이거는 부하죠. 부하에 쓰는 거. 부하. 이거는 뭐야? 용량. 공급. 용량. 공급해주는 기기야. 공급해주는 기. 자, 100kVA 예, 변압기 용량을 줬을 때, 자, 저가 밥을 100만원치 먹었어. 소화되잖아요. 잠자면서도 소화시키잖아요. 예? 이쪽이 뭐 10%를 20% 썼다 해서 소화시키는데 20% 써버렸다. 20kVA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자, 3상이니까 루트 3의 VI. 자, KVA 변압기 용량 KV 100을 줬더니 100kVA를 줬더니 곱하기 코사인 시타 이게 지금 80kg야. 80kg. 어, 이거 0.0점 이거는 0.8이 되겠죠. 0.8. 이걸로 소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결과식은 100이니까 100 곱하기 0.8은 답은 80kg를 소비하고 20kg는 버렸다. 제가 100만 원 줬는데 80만 원씩밖에 일 못한 거 아니에요. 20%의 손실이 있죠. 손실. 아, 이 뜻을 이제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깊게 들어갔어요. 깊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전력 파워 즉 피를 이제 구분시킵니다. 구분. 전부 다 구분해요. 볼트도 구분하고 전압도 구분하고 전류도 구분하고 다 구분을 해가야 돼. 자, 전압을 이제 전력 P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 그대로 가져오면 이걸 KVA라 쓰고 P 그대로 가져옵니다. 항상 우리가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표시는 안 해도 돼요. 코사인 시타 표시를 해야 돼. 다시 써 봅시다. P는 루트 3에 VA 곱하기 이제 우리가 곱하기는 그대로 씁니다. 코사인 시타. 코스 역류를 딱 곱해버리니까 여기서 역류를 딱 곱해버리는 순간 여기는 예. 자, 이것을 무슨 전력이라 그러냐면 이것을 피상 전력이라 그럽니다. 피상 전력. 어? 피상 전력이 뭘까요? 눈에 보인다. 이 눈에. 명판. 눈에 보이잖아. 밖에서 100kg라고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다 이래. 피상. 다른 말로 명판. 명판 전력이라고 합니다.
명판에 써져 있잖아. 명판에 이렇게 100kV라고 딱 적혀 있잖아. 그래서 피상전력, 명판전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PA를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 100만원을 줬는데 80만원치 유효하게 일을 썼잖아요. 유효하게 PA로 액티브 유효 액티브. 자, 제가 영어를 웬만하면 안 씁니다. 영어 쓸 수 있어요? 그럼 안 써. 왜? 전기쟁이들이 영어, 원어까지 쓰면서 일하면 일 못합니다. 언제 원어까지 써, 그냥. 말만. 액티브 빠르잖아. 영어로 다 쓰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액티브의 A자를 약자로 씁니다. PA. 이제 학원에서도 막 배웠는데 PA를 쓰는 뜻을 알았어. 아, 그 다음 걸리는 게 뭐냐면, 자, 무효전력을, 아니, 바라는, 아니,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봐야, 봐. 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바라는 것을, 아, 이거, 바가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거, 바가 무슨 뜻일까? 야, 이걸 풀어내면, 예? 이 바가 뭘까요? 바가. 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효라는 뜻이야, 무효. 무효는요, 왜 무효전력을 얘기하면, 아, 이거 인정, 우리 전압전류 쓴 것을 인정 못해, 돈 안 주겠다. 한전에, 이 무효전력이 나온 거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물질 안 해요. 전기요금을 물질 않습니다. 무효전력은 전기요금을 안 물어. 여기에 계량기가 유효전력 계량기도 있고, 무효전력 계량기도 있는데, 계량기는 나중에 수전설비 부분에서 얘기할 건데요. 무효전력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전기, 우리, 왜 무효전력을 왜 하냐고, 전기료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 어디서 받아오는데, 하늘에서 받아오잖아요. 그럼 무효전력 돈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새끼 하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반은 뭐냐? 볼트 암페아야. 이거 볼트 암페아를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리액티브, 무효. 볼트 암페아. 볼트 암페아가 뭐야? 전력 P잖아요. PR이라고 씁니다. 여기를 PR이라고도 씁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PR. 전력이 무효다. PR을 왜 썼을까? 이게 리액티브. 무효. 전력을 무효했다. 야, 이거 돈 못 줘.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알아. 전력,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자, 공급전력, 전력을 P 그대로 가져오고, KVA.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을 PA, 액티브 전력, 킬로와트. 무효 전력을 PR, 전력이 리액티브 됐다. 바, 킬로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 이거 뭐, 이 유효전력이 있듯. 이것을 알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지잖아요. 관심을,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그, 여기까지. 1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과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V는 IR 볼트, 그 다음 P는 VI 볼트 암페아에다가 코사인 시타를 대입형 와트. 자, 이걸 다시 쓰면 룻 PI에다가 코사인 시타에다가 와트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와트로 환산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전력에서는 우리가 삼상전력을 다루기 때문에 삼상전력 P는 루트3의 VI. 루트3이 된 원인은 상전압, 선전압, 선전압 아주 복잡합니다. 상전압에서 선, 그 다음에 선간전압에서 선전류, 상전류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결과식은 똑같아. 결과식은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사 공부하시면서 선전류, 상전류, 뭐 선간전압, 뭐 위상이 앞서고 개뿔 필요 없어요. 공부할 때 해야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 기사 시험 공부할 때 좀 해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P는 코사인 시타 킬로와트.
이 결과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해냅니다. 자, 이제 뜻을 다 알았죠. 앞에서 뭐 PA, PR 무효전력을 이걸 했는데 이거는 역률 계산할 때, 역률 계산할 때 또 역률이 두 가지입니다. 역률이 어떤 역률? 이게 코사인 시타 계산의 역률. 역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역률을 계산해라. 역률 계산해서 콘덴서를 달아라 하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역률을 힘을 가하면 에너지로 변환된다. 근데 아까 무효전력이라는 게 있어. 역률 계산. 쫙 가니까, P, PA, PR, 이제 PR 뜻 알았죠? 아,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딱 뜻 알았어. 근데 이게 한전에서 0.8, 80%로 떨어져 0.8. 무효전력이, 그러면 이게 0.2가 돼. 20%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뭐 공급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금 지불은 무작정 90% 이상, 90%에서 100% 사이, 이 사이에서 전기를 써서 무효전력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직장에서 와서 일하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막 죽도록 일하냐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데 무효 있습니다. 직장 월급 주는데 무효분 있어요, 없어요? 무효분 있어요. 점심시간. 하루 8시간 근무래요, 8시간 근무. 그러면 점심시간은 무효. 회사에서 인정 안 해줘. 너 밥 먹으면서 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월급 그거 까는 거예요. 8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해보세요. 이거 9시간이나 9시간. 1시간 까는 거야, 1시간. 이게 무효야, 이게 무효. PR. 그럼 일요일. 안 줘. 이제 무효의 뜻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역률 계산은 뭐냐? 한전에서 이렇게 줬을 때 이거 90%까지 0.9까지 올려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콘덴서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강의는 콘덴서 용량을 구하고 역률을 계산, 계산해라. 계산하는 부분은 2강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이죠. 1강.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전력 이거 재밌다. 어려울 거 없다. 이거지, 어려울 거. 뭐, 이라 TV는 뭡니까? 학원이 아니잖아. 돈 안 받아. 여러분들 질문하면 내가 가끔, 제주도 오면 차도 사줘.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60. 우리 나이로 60이세요. 갈 때가 다 됐잖아. 죽기 전에. 야, 이거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이거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해. 전기쟁이에서 먹고 살만한 만큼 뭐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니까 시설관리에 취업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개뿔입니다. 개뿔.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일하는 곳을 보면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전기기사를 따서 취득하고, 내가 뭐 대학교 전기공학을 했어. 그럼 박사, 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돈 많이 줍니다. 연구원으로 가면 한 7천, 8천, 9천 막 이렇게 줘요. 뭐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남 탓하지 말라 이거지. 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공부하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남 탓하면서 인생을 살면은 답이 없습니다. 저는 첫 월급을 38만원부터 출발했어요. 제주에서 받았으면 30만원 주더라고. 근데 육지 가니까 8만원 줘도. 그때 전기기사의 월급은 38만원인데, 뭐, 보일러 기사, 냉동기사, 뭐 이런 분들은 30만원 받았어, 30만원. 전기기사 취득했다고 8만원 더 주는 거예요. 아, 많죠. 30만원대에서 8만원이면 큰 거 아닙니까? 돈 많이 주는 거죠. 자, 저희 그 이지라 TV에 오시면 여러 가지 강의 자료들을, 강의 자료들을 해야 됩니다. 이지라 TV 구독 안 눌러주셨습니다. 구독자 너무 많아. 구독 안 눌러도 돼요. 구독이 만 명이면.
5,000명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라티를 많이 봐주시고, 전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실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실무 강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자, 고맙습니다.